장발에는 정해진겨 남이도 딴지 않나 저는 정하지 않습니다 남을 기준으로 생각한다기보다 그래도 옆에 아무도 없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우선 슬레이트부터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머리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보시면 지금 머리를 묶고 있어요 안 보이나? 보이죠?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잠깐만 근데 이 옷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거 페이스북 보다가 갑자기 누가 입고 있는 옷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어디 사이트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들어와서 바로 질러버렸어요 예쁘게 생겼어 이거는 빈티지라기보다는 그 구제 옷이 아니에요 새 옷입니다 새 옷 근데 이거 좀 따가워요 나를 자꾸 따갑게 하는 그런 친구예요 아무튼 오늘 이런 못생긴 안경까지 같이 쓰고 나왔는데 굳이 이렇게 개 멋있는 안경까지 쓰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장발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지금 구독자 만 명 중에서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구독자 중에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께 이제 인스타 DM이 많이 오는데 대부분이 이제 머리 얘기죠 영둥이님 저 뭐 옆머리가 영둥이님 저 뒷머리가 영둥이님 저 앞머리 영둥이님 저 머리가 어떻게 된 어쨌든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착각이라 해야 되나?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발을 하면서 뭐 저는 뭐 옆머리를 뭐 3개월에 한 번씩 밀어주곤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냥 제가 지저분할 때 머리를 자르거든요 아 나 두 달 됐으니까 이제 오늘 머리 자르는 날이다 하고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제 내키는 대로 자르고 싶을 때 자르는 건데 제가 한 말을 곧이곧대로 굳이 따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뭐냐면 장발에는 정해진 게 없다 그러니까 머리에는 정해진 게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굳이 저랑 똑같은 머리가 아니어도 장발이고 굳이 저처럼 똑같은 시기에 머리를 정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냥 머리를 아예 안 자르려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제 광고 같은 걸 찍게 되면서 좀 지저분한 부분들을 이제 미용사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것 뿐이지 저는 아직까지 제 자발적으로 미용실을 한 번도 안 갔어요 머리를 기른 이후로 다 잘라야 돼서 광고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잘랐었지 한 번도 미용실을 가서 자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싸구려 바리깡으로 아 여기 너무 길어서 좀 답답해 보이는데 더워 보이는데 이러면 그냥 미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똑같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제 이 못생긴 안경을 좀 벗을게요 이 안경을 쓰면 너무 좀 그래 보인대요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약간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영둥이님은 뭐 옆머리를 몇 개월 한 번씩 자르세요 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르고 싶을 때 자르면 되는 거고 머리를 몇 개월 정도 길렀냐고 여쭤보시는데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1년 된 길이는 아닙니다 1년 동안 광고 촬영 때문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짧은 상태예요 아마 머리를 이제 기르기 시작하신 분들은 몇 개월 정도 길러야 장발이 되냐라고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머리가 한 이쯤부터 시작했거든요 머리가 여기일 때부터 기르기 시작해서 1년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은 또 막 한 머리가 좀 기신 분들은 뭐 눈 거의 가릴 때쯤부터 기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 5개월? 6개월이면 또 장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기보다 그냥 자기가 느끼기에 장발이다 하면 그냥 장발인 거고 아 그냥 내가 정리해야겠다 하면 정리를 하는 거지 너무 똑같이 따라가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뭔가 약간 나 따라하지 마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네 그런 건 또 아닌데 우선 또 그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장발을 해주시고 또 연락으로 막 영둥이님 보고 저 장발 시작했어요 파이팅 뭐 응원해주세요 이런 메시지들이 많아서 그런 거는 진짜 완전 자랑스럽지 나는 너무 감사드리죠 왜냐면 나를 보고 장발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영향력이 있는 거니까 뭔가 아까 그만큼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좋은 일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죠 그래서 저 보고 장발 시작하신 분들은 굳이 저를 완전 똑같이 모방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만의 멋있는 머리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파마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풀면은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좀 바보 같거든요 좀 멋있는데 이거 마이크 같잖아 마이크 네 여보세요 고객님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약간 파마를 주고 싶어서
또 저번에 다슈코리아 광고 촬영 가면서 계셨던 선진쌤께서 한번 놀러 오시면 머리 해주신다 하셔서 파마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한번 파마, 장발 파마 한번 기대해 주시죠. 아, 눈찔러. 아, 그만. 아! 아! 씻지도 않나 난 니도 닦지 않나 야 입냄새 난다 그래도 옆에 아무도 없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멋있는데 이 옷? 이 옷 진짜 멋있지 않아? 난 진짜 이 옷 너무 멋있어 이 옷 안 빨고 맨날 입을 거야 이거 빨면 안 돼